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과연 예, 이 미국의 뉴스 메인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0.01% 변동 없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 메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메인 뉴스에서는 이 미국의 네, 지난 10월달 이 구인 건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구인 건수는 87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것은 2021년도 3월 이후로 네,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하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네, 2년 7개월 만에 이렇게 또 최저치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네,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네, 계속해가지고 이제 차가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은 이제 11월 달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에 이 고용 그런 지표를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예,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혼조세이죠.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오르고 있고 네, 이 다우존스는 이렇게 또 살짝 내려가고 있고 혼조세로 이렇게 또 계속 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이제 내년쯤에는 네, 좀 더 예, 힘든 네, 그런 이제 경제 상황을 이렇게 또 맞이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내년쯤에는 미 연준에서 네, 네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다. 네, 네 차례 정도 이렇게 또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금리를 이렇게 또 인하를 해가지고 아마도 내년에는 한 1% 정도, 네, 1%포인트 정도 이 금리가 네,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뭐 5.몇%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한 4.몇%로 네, 금리가 인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네,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5년도에도 아마도 1%포인트 정도 네, 그때 한 번 더 내려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한 2년 동안 네, 금리를 1%씩 이렇게 또 네,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바클레이 이 투자 은행에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 미 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네, 억지로 지금 네, 미국의 경기를 좀 나쁘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금리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서 네, 돈줄을 조이게 되면서 네, 지금 어느 정도의 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또 많이 잡지 않았었습니까? 네, 3.몇%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아마도 내년쯤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2%로 이렇게 또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분명히 네, 침체기가 어느 정도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프트 랜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소프트 랜딩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네, 내려야지만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침체기로 네, 끌어당기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뭐 어느 정도 침체기는 침체기이지만 좀 더 심각한 이런 침체기로 이제 빠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미국의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성장을 좀 이렇게 억지로라도 끌어당겨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클레이 은행에서는 미국은 금리를 내년부터 다운을 시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지난 10월달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월달 이 팩토리 오더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공장 주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6%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공장 주문이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리는 네, 경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침체가 되고 있고 네, 주문량이 그렇게 또 많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않습니까? 주문량이 이렇게 또 줄어든다라는 그런 소리는 네, 이 미국의 네, 경기 침체에 이제 조만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도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예,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네, 좀 좋게는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네, 좋게는 나오기는 나왔지만 앞으로가 좀 네, 문제인 것 같다라고
낮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제 지표가 네, 지금 조금씩 이제 삐걱거리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또 들리는 게 아닌가 얘기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JP 몰건 있지 않습니까? 네, JP 몰건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아마도 내년쯤에는 네, 좀 네, 이 경제가 네, 좀 나빠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S&P 500 있지 않습니까? 네, 이 S&P 500이 아마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JP 몰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나빠져 가고 있다. 계속 이렇게 또 나빠져 간다고 하면은 내년쯤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네,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JP 몰건에서는 네, 아마도 내년에는 미국이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에 이렇게 또 네,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수많은 이런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현재 네, 잘 나가고 있다. 네, 경제 지표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다. 네, 아마도 이 소프트랜딩 이 골디락스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 이 JP 몰건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과연 내년에 미국의 경제가 정말 좋아질지 아니면은 나빠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네, 주식 투자를 네, 잘 하시면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주식이 오른 그 주식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른 그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단연 이 엔비디아이거든요.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네, 이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이 엔비디아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220%가 올랐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는 네, 트릴리언 달러 네, 클럽에 이렇게 또 가입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네, 이 엔비디아에서의 내부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경영진들이나 네, 뭐 엑세큐티브나 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주식을 좀 많이 팔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주식이 한 3% 정도 이렇게 또 네, 빠졌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이 AI 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데이터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들에서도 예, 이 엔비디아 칩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오래 들어가지고 또 네,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되게 되면서 예, 이 엔비디아에서 엄청나게 이 칩들을 또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AI 칩들도 네, 굉장히 또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네, 팔게 되면서 예, 이 엔비디아는 인텔하고 그리고 이 AMD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네, 세일즈를 아마도 올해 들어가지고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네, 지금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인텔보다 지금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와 옛날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인텔을 따라올 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 인텔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네, 좀 찹찹하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도 뭐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예, 뭐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모델 3 있지 않습니까? 이 모델 3를 본다고 하면은 예,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는 예, 계속해가지고 이 텍스 크레딧 7,500달러를 모두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 이 IRA 있지 않습니까? 예, 이 IRA에서 중국산 뭐 배터리나 뭐 광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렇게 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자동차들의 돼가지고 네, 보조금을 이렇게 또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그 7,500달러의 보조금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네, 3,750달러로 이렇게 또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네, 지금 현재 네, 이 투자자들이 네,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테슬라 모델 3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빨리 네, 올해 가기 전에 네, 12월달 안에 네, 이 테슬라 모델 3를 사는 게 좋지가 않을까. 네,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7,500달러는 올해까지만 네, 이 테슬라 모델 3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식도 네, 그 뉴스가 나간 뒤로 네,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네, 또 여기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다가도 기가팩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중국에서 네, 또 엄청나게 많은 네, 테슬라를 이렇게 또 팔아제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의 지난달 지난 11월 달에 네, 이 테슬라 네, 판매량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네, 18%나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 이 뉴스가 나간 뒤로 또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네,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도 나왔지만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죠. 네, 왜냐하면 이 가격. 예, 가격에서 너무나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니 4만 달러에 나온다고 한 차를 4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올리면은 6만 1천 달러에 이렇게 또 판다고 하는 이렇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말이나 듭니까? 네, 이 배신감에 엄청나게 쪄들어가지고 예, 이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적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한 만 달러 정도 한 5만 달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6만 1천 달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예,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돈을 많이 써가지고 예, 돈을 네,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네, 차량을 만드는 것은 네, 그 어떤 자동차 기업 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커스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가 절감하고 네, 그래가지고 네, 혁신적으로 이 차량을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싸게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에 네,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네, 주문도 많이 하고 네, 주식도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네, 막상 까놓고 보니까 4만 달러라고 얘기해놓고 6만 달러 이렇게 또 내놓는다라는 게 예, 진짜 예, 좀 많은 배신감을 이렇게 또 얻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이 테슬라 요즘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좋은 뉴스는 예, 계속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우버 있지 않습니까? 네, 라이드쉐어 예, 이 우버에 대한 예,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우버가 S&P 500에 예, 조만간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우버 주가를 본다고 하면은 역대 최고치를 지금 네,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우버 같은 거를 많이 안 탔거든요. 안 타다 보니까 이 우버의 주식이 네,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이 매출도 별로 좋지도 않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도 하고 네, 여행도 다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버를 또 그렇게 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네, 택시보다 훨씬 더 편하고 네, 좀 더 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버를 네, 지금 본다고 하면은 네,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게 되면서 네, 매출도 많이 늘게 되면서 이 우버의 이 주식에 네, 이 S&P 500에도 이렇게 또 네,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주식은 네, 계속해가지고 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메타, 이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메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메타의 수장인 마크 저커버그 있지 않습니까? 이 마크 저커버그가 2년 만에 네, 자신의 주식을 이렇게 또 대량으로 이렇게 또 팔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얼마만큼 이렇게 또 팔았냐면은 $190 million나 팔았다고 합니다. 네, 1억 9천만 달러. 네, 1억 9천만 달러면은 엄청나죠. 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서 메타의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거의 180%나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네, 마크 저커버그도 이만큼 올랐으면은 좀 팔 때도 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판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네, 지금 이 메타의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그냥 제 뇌피셜이고요. 이 메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고 주식을 이렇게 또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로슈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위스 이 제약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어느 이제 제약회사를 이렇게 또 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제약회사 컬멋 뭐 테라퓨틱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약회사를 이렇게 또 샀는데 왜 샀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제약회사들을 본다고 하면은 웨일로스 그 약들 있지 않습니까? 위고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최근 들어가지고 웨일로스 약들을 이렇게 또 팔리게 되면서 로슈에서도 이런 이 제약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당뇨병 치료제이면서 이 웨일로스를 할 수 있는 그 약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 화이자를 본다고 하면은 이 화이자에서
네, 이 웨일러스 피를 이렇게 또 네, 만들어가지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가 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막 구토를 하고 막 메스 꺾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임상시험을 멈췄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웨일러스 필, 네, 사람들이 또 네, 굉장히 뚱뚱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한 체중 감량 약을 네, 지금 네, 제약회사들에서 네, 굉장히 많이 네, 개발을 하고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 약들을 본다고 하면 이 당뇨병 약 있지 않습니까? 이 당뇨병 약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가 네, 이렇게 옆길로 센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당뇨병 약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약을 이렇게 또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예,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당뇨병 약보다는 예, 이 웨일러스 약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예, 이 위고비에서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 초대박이 났죠. 예, 초대박이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예, 요즘 들어서는 예, 좀 깜짝아. 오 깜짝아. 예, 요즘 들어서는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돈 많은 사람들이 위고비 약을 이렇게 또 예, 프리스크립션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뭐 한 달에 막 $2,000 정도 이렇게 또 든다고 하거든요. $2,000 정도를 이렇게 또 내게 되면서 그 약을 맞으면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살이 그냥 아주 그냥 쪽쪽 빠진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쪽쪽 빠지다 보니까 예,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해서라도 예, 살을 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을 빼는데 아주 그냥 용이하다라고 하면서 예, 지금 뭐 전찰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위고비를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예, 살 뺐다고 하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살 빼는 약이 예,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제약회사들한테는 예, 핫 이슈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예, 더 월스트리트 조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 아시다시피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예, 비트코인이 가격이 가파르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웃고 있는 예, 어느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누구냐면은 바로 예, 이 부켈레라고 하는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엘살바도르를 본다고 하면은 이 부켈레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엘살바도르의 이제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도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넣었거든요. 네,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제 법정 화폐로 네, 비트코인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비트코인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사서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사서 모으게 되면서 한때는 네, 올해 초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 투자가 완전히 적자였거든요. 네, 적자였는데 네, 그런데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더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엘살바도르의 이 부켈레 대통령이 웃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드디어 네, 손익 분기점을 넘겼다라고 이렇게 또 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또 굉장히 웃긴 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 이 나라의 그 정부 자금을 이렇게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게 너무나 웃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건지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한때는 막 적자에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예, 그냥 홀드는 한 거죠. 계속 그냥 이제 버티고 있다가 네, 결국에는 네, 버티는 자가 승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예, 알 수가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네, 이 엘살바도르는 드디어 적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아마도 네, 내년 2024년도에는 아마 2024년도 이제 말쯤에는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월가에서도 네, 지금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하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캘 수 있는 그 이 비트코인의 양을 한정을 지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은 계속 가면은 갈수록 희귀해진다. 네, 이 아시다시피 금 같은 경우에도 네, 이 금이 이 지구에 한정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 비트코인도 한정되게 있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USB에 뭐 암호 같은 거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비트코인도 네, 얼마만큼 한정되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조금씩 있어서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내년쯤에는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아무도 모르죠. 네,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나중에 간다고 하면은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네, 뭐 계속해서 뭐 오를 수도 있지만 네, 뭐 나중에는 네, 가치가 없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비트코인 누가 뒤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까? 뒤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정말 좀 불안불안한 그런 자산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뭐 달러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 네, 그래가지고, 네, 절대 좀, 네, 어쨌든 뭐 투자라고 할 수가 있나? 네, 뭐 투기를 이렇게 또 하긴 하지만 좀 조심히 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이렇게 치고 빠지고 잘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국제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국제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오펙 플러스에서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팅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하루에 100만 배럴씩 감산을 하자라고 합의를 봤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이 유가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게 별로 약발이 안 먹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봤어도 이런 오펙 플러스 국가들에서 그거를 안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세계 경제가 아마도 내년쯤에는 별로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면은 오일 수요가 없거든요. 네, 오일 수요가 네, 내년부터 이렇게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유가는 네,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수요와 이 공급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가지고 계속 내려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이렇게 또 아이러니하기도 한게 유가가 내려가야지만 경기도 어느 정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유가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또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유가가 또 오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유가가 조금 더 내려야 된다고도 하고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 상황은 그때들이 닥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가 예전에 이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 금 광산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또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금을 이렇게 또 캐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캤는데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런 사람들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골드러시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캘리포니아 이 LA 근처에 썰튼 레이크라고 있거든요. 썰튼 호수라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영상도 찍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멋지거든요. 네, 그 레이크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네, 그 호수의 물이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드라잉이 되고 있는 레이크라고도 하는데 네, 그 레이크를 본다고 하면은 소금 농도가 어마무시하게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레이크라고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생물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염도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죽음의 호수라고도 하는 이 솔튼 레이크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비린내가 어마무시하게 심한데 어쨌든 간에 이 솔튼 레이크를 본다고 하면은 이 솔튼 레이크 안에 리튬 있지 않습니까? 네, 리튬의 매장량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새로운 하얀 금, 새로운 골든 러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솔튼 레이크에 네, 묻혀져 있는 이 리튬의 양을 본다고 하면은 18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1800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만약에 그것을 충전지로 이렇게 또 환산을 해가지고 이 전기차에 넣는다고 하면은 대략 한 4억 만대 정도가 된다고 해요. 뭐 3억 몇천만 대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리튬이 여기 캘리포니아 네, 솔튼레이크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이 전기차 회사들에서 전기차들의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전기차들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네,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리튬만 여기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캔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네, 많은 리튬을 이렇게 또캘 수도 있다고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이 솔트레이크의 새로운 이 골드러시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진짜 축복받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셰일 오일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오일을 뽑아 올리는 그런 나라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 오일 생산량 1위라고 하거든요. 세계에서. 그리고 이 리튬 매장량도 지금 뭐 최대로 지금 많다고 하니까 야, 진짜, 기름진 땅이 아닌가, 미국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매체들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를 향해가지고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만약에, 내년에 대선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 2기는 아마도, 딕테이터십, 이 독재자의 대통령이 될것 같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우려 섞인 뉴스를 계속해서 많이 내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랑 그리고 이 트럼프 측근들은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런 매체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거의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한테 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적인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가 집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거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힘을 더 실어주게 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힘을 더 이렇게 또 세게 하는 그런 방도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아마도 미국의 트럼프의 딕테이터십 독재자의 체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수많은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가 지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가 내년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해충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독재자가 아니고 뭡니까? 자신한테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쳐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자죠, 독재자. 다른 사람들 말 하나도 듣지도 않고 내가 말하는 것만 모두 다 옳다라고 하는 게 그게 독재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이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해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죠. 민주주의를 파괴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슬픈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랑도 이렇게 또 가상 대결을 했는데 지지 않았습니까? 졌는데 이번에는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한테 한참 뒤지는 이 니키 헤일리 있지 않습니까? 니키 헤일리랑 가상 대결을 이렇게 또 붙였다고 하네요.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 니키 헤일리한테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가상 대결에서 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인기가 없는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선에서도 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케이오스로 혼돈 속으로 이렇게 또 빠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썬 있지 않습니까? 아들 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헌터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돈을 이렇게 또 전해준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미 공화당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을 하려고 계속해가지고 이 모든 걸 이렇게 또 캐고 있지 않습니까? 캐다 보니까 헌터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 달에 한 1,300달러 정도? 많이도 아니고 1,300달러 정도 이렇게
보낸 정황이 이렇게 포착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아마도 이게 예전부터 매달 이렇게 보내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헌터 바이든 측을 이렇게 또 해명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 렌트비, 뭐 리스비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1300달러 가지고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 트럼프를 만약에 파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막 엄청나게 해먹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랑 비교를 하면은 몇천 달, 1300달러 가지고 이렇게 날치는 것을 보니까 트럼프보다는 확실히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낫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화당에서는 캐도 캘 게 없으니까 1300달러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야, 뭐 기소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회사에서 구라를 쳐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도 빌려다가 쓴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이렇게 배짱을 내밀고 있는 이 낯짝두꺼운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1300달러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1300달러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공화당 너네 그 수장이 트럼프나 좀 캐보면은 좋지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4명 이상 사망한 사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것이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치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한 사건당 4명 이상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상자가 아니라 4명 이상 사망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38건이나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 저번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한 해에 36건이 최고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8건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이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총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제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그러니까 이 트럼프 때 좀 많이 풀어지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가 많이 퍼진 만큼 그만큼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좀 더 빡시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아, 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 총기를 이렇게 풀리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제재를 빡시게 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기가 줄어들어야지만 총기 관련해가지고 사건 사고들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이 총기 제재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그것을 막고 있죠. 공화당 측은 우리들은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총기를 더 많이 소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총기 관련 사건 사고를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죠. 그냥 이 통계치만 봐도 확실하거든요. 총기가 많이 풀린 만큼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그만큼 늘었는데, 통계치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 공화당 측에서는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2021년도에 어느 한 유튜버가 자신의 조그만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경비행기를 이렇게 또 타고 가다가 경비행기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낙하산을 메고 뛰쳐내린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이렇게 또 끌어올렸는데, 그런데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그 유튜버가 일부러 조회수를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경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멀쩡한 경비행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뛰어내린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포착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유튜버가 6개월 징역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 경비행기가, 그 경비행기를 그냥 하늘에 띄워놓고 뛰어내렸거든요. 만약에 그 경비행기가 마을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망사고가 이렇게 날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또라이 같은 새끼가 조회수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게 어이를 상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또래 같은 짓들은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NSC의 전 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관이라고도 하고 40년 동안 이 미국에서 일을 했었던 이 고위 관리직 중 한 명이 하버드도 나온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간첩 혐의로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누구의 간첩이었냐면은 바로 쿠바의 간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외교관으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으면서 NSC 전 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정보를 쿠바로 40년 동안 이렇게 스파이 짓을 하면서 이제 넘겼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FBI가 이렇게 또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꼬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인 것이 아니 미국이 이렇게 스파이 짓을 하는 그 사람을 40년 동안이나 몰랐다라는 게 아 진짜 충격이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이런 스파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런 스파이들은 죄다 잡아가지고 깜빵에 좀 쳐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곧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5년 전에 내놓은 어느 한 이 크리스마스 송이 65년 만에 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브렌다 리의 Rockin' Around the Christmas Tree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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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년 만에 암내 빌보드 차트 1위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네, 그런 분이 아니신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할머님이 되셔도 이렇게 또 65년 만에 네,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고 하니까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조만간 또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시즌. 예, 이 크리스마스 노래 들으시면서 네, 잘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번 달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하마스 무장 조직이 네, 땅굴을 어마무시하게 파놔가지고 대략 한 800개 정도의 땅굴이 있다고 하거든요. 땅굴을 어마무시하게 파놔가지고 네, 이 전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네,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계속 네, 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은 이 땅굴에다가 바닷물 있지 않습니까? 네, 씨워터를 바닷물을 이렇게 네, 넣어가지고 침수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 이 뉴스를 보니까 아니 진작에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 단체들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바닷물이 이렇게 땅굴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환경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런 아주 그냥 썩어 빠진 벌레 같은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테러리스트들 완전히 소멸을 하는데 즉방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땅굴이 있다고 하면은 바닷물을 퍼올려 가지고 거기를 그냥 바닷물로 침수를 시킨다. 빨리 그거 해가지고 전쟁을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빨리 이스라엘은 바닷물 끌어올려가지고 땅굴에다가 막 쑤셔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나이지리아 있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이 군부대가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5인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5인 사격을 해가지고 나이지리아에서 어느 또 축제가 있었었다고 하는데 그 축제 있는 곳에다가 이 드론 공격이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축제에서 85명이나 사망을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들 중에 85명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 어린이들이나 그리고 여성들이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나이지리아 군부대에서는 갑자기 또 실수를 해가지고 바로 그 작전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예, 진짜 엄청나게 커다란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발 좀 이런 일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내 심사만.